0 이상 3 이하에서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. 최대값 m 최소값 m을 구한다. 자, 일단 x가 1 이상일 때 그러면은 y는 그냥 2 이런 식으로 되죠. 이렇게 됩니다. 는 2x 나오고 x 있으니까 3x 마이너스 1을 그리면 되고,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,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되죠. 이렇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되죠. 3x-2를 먼저 그리기 위해서는 여기 1 되고, 그 다음에 1일 때, 점지로 1일 때3 빼기 2, 1 되네. 자,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그죠. 되는데 1 이상이니까 여기만 이렇게 남겠죠.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, 0일 때 2, 1일 때 1. 이렇게 되는데, x가 1보다 작다. 그러니까, 그죠? 요거는 쫙 그리면 되죠, 이렇게. 자,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, 이제 뭘 보면 되냐면, 이제 범위가 이거 주어졌잖아요. 0 이상, 3 이하니까 0 이상. 그럼 여기만 여기 해당되는 거죠. 그 다음 3. 3일 때는 여기. x는 3을 대열해야 되겠죠. 대열하게 되면 y는 2 곱하기 2 플러스 3 이렇게 되죠. 여기다 대하면은 그다음에 7이 됩니다. 여기 7이 됩니다. 그럼 이렇게 되죠. 그래프는 저렇게 됩니다. 그럼 여기서 최대값 m 이면 7이 되죠. 자, 최소값은 이때죠. 1. mn의 곱, 7 곱하기 1, 7이 됩니다.